안녕하세요. 코스형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가볍게 세수에 이기는 수를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마루 장군을 쳐서 그럼 궁이 피하는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어떤 장을 불러야 될까요? 이때 포가 넘어가면서 장군을 칩니다. 포장을 치면은 어느 사로든지 막아야 되겠죠? 이때 이걸 때리면은 외통이 되겠습니다. 꼼짝마죠? 다시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장 치면은 숨어야 되는데 이때 포가 아무 쪽이나 넘어가서 장군 치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막을까요? 어느 거로 막아도 때리면은 외통이 되겠습니다. 궁으로도 못 먹고요, 사로도 못 먹고. 이렇게 해서 한이 빠르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